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외국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외국 쇼핑몰 광화문몰입니다.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꽃이죠. 기본 많이들 선물하시는 어버이날 꽃 카네이션부터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?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온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첨 번째 소개해드릴 꽃은 감사한 마음 풍선플라워예요. 요즘 인스타에서 정말 핫한 제품 풍선플라워입니다. 이게 풍선플라워?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? 쉽게? 괜찮나?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아크릴로 제작된 풍선플라워예요. 안에도 생화가 아닌 실드플라워로 고급스럽게 제작돼서 더 영구 보관이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. 그래서 집안 인테리어용으로 이게 시즌이 지났다고 버려야 되나?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집안의 인테리어 상품으로도 두기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 저희 어버이의 사랑 1, 2 이렇게 빨간 색깔과 핑크 색깔을 준비했어요. 네, 이 안에 어떤 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? 그럴까요? 요즘에는 단일의 꽃보다는 이렇게 여러 꽃의 종류들이 믹스되어 있는 꽃을 되게 많이 선호들 하세요. 그래서 저희가 카네이션만 넣은 것이 아니라 장미, 알스트로, 뭐 거베라 등등 다양하고 예쁜 꽃들을 가득 넣어드렸어요. 정말 아름답네요, 이렇게 하니까. 핑크톤은 또 뭐가 있을까요? 핑크톤은 장미, 거베라, 그리고 카네이션도 큰 카네이션만 넣은 것이 아니라 큰 카네이션과 스프레이 카네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믹스돼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그린색도 이렇게 넣어져 있잖아요. 이게 냉이초라고 하는데 냉이초나 그 유칼립투스 보이시나요?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? 네, 유칼립투스 이런 것도 소재도 같이 넣어서 꽃바구니에 이제 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품에 이런 여러 가지 식물과 꽃이 어우러져서 어린이들도 이렇게 좀 예쁜 작품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작은 바구니는 또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? 작은 바구니에도 동일하게 라넌큘러스, 뭐 카네이션, 스토크, 장미 여러 꽃이 정말 예쁘게 어우러졌어요. 근데 저희가 꽃만 넣으면 사람들은 뭐 꽃이 가득하면 예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 저희가 더 고급 소재들을 같이 넣어드렸어요.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고 조화로운 꽃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맞아요. 요즘에는 그냥 단조로운 꽃만 하시는 것보다 그린색, 녹색을 선호하시더라고요. 좀 더 세련되게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께 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 그린색을 더 추가해서 더 넣어드렸어요. 빨간색 마지막으로 빨간색 작은 바구니도 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? 여기에도 카네이션, 장미, 통통이, 이게 페링꽃이었나요? 네, 페링꽃이에요. 이것도 아마 이 카네이션 거죠? 네. 아, 네, 맞아요. 그래서 어버이날에 많이들 들어있는 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, 네, 맞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? 그래서 이 꽃이 네.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너무 좋고 네. 어머니, 아버님들께서도 이 꽃이 시들 때까지 아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실 것 같아요. 그 자녀분들의 마음이 너무 네. 귀해가지고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난입니다. 이 난은 삼색조 호전난 은혜 3호라는 네이밍의 난인데요. 저희 호전난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? 네, 행복이 날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전난인데요. 뭐 승진 축하, 개업이나 뭐 축하 선물 등등의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사실 난이에요. 금연난인데, 금연난 서양난인데 이 난꽃을 부모님들께 이제 귀한 마음으로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리고 명절이고 또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그 예단 선물이나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선물로 가장 많이 선호해 주시는 게 사실 난이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이 난을 많이 선물해 주세요. 이게 좀 고급 난에 속해서
이 난이 좀 예쁘잖아요. 고급스럽고.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서 저희가 3호로 해서 준비를 해 봤어요. 그리고 요거는 삼색조고, 난초는 감사 3호 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. 많이 알려져 있죠. 난초는 미니 호접란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오래 가고 꽃도 마찬가지로 난 자체는 너무 좋은 게 다른 꽃들은 가면 개화 동시에 한 일주일 지나면 금방 져버리는데 이 난꽃은 한꽃 피어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갈수 있고 집에서도 또난 받으시면 계속 키우시더라고요. 해마다 키우시는 것도 맞죠. 네, 저희 집은 이게 꽃이 다 떨어져도 버리지 않고 놔두면 엄마가 엄마 버려 이러는데 엄마는 아니야 이 꽃이 또 올라와 이러고 꽃대가 또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봤어요. 저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좋고 받으신 분들도 그 다음 해도 계속 자랑하시더라고요. 그걸 받으셨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저희가 봐도 너무 흐뭇하고 저희가 봐도 이렇게 귀한 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. 자랑도 이 지인분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좀큰 난이었고 또 제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작은 노란 난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전국 꽃배달 서비스로 이제 마찬가지로 보내기 때문에 매장마다 좀 틀릴 수 있죠. 네, 꽃이 상황이 어때요, 좀? 좀 다르죠. 각 지역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화분이 똑같이 나간다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아까 그꽃 바구니랑 마찬가지로 각 매장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. 유사장님들 뽑으실 때. 그래서 제작할 때 조금 특징이 있어서 저희보다 더 예쁘게 해주실 수도 있고, 저희보다 살짝 못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 거고요. 마찬가지로 삼색조 노랑란, 노랑란 계열로 나갈 거예요. 삼색조가 워낙 좀 비싼 란이다 보니까, 비싼 란이다 보니까, 삼색조 외에 또 노란색 계열의 란들이 굉장히 많아요. 노란색 란 계열로 나가게 될 거고요. 난초는 항상 다들 이렇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난초는 이렇게 나가게 되실 것 같아요. 뿌리옷 색깔이 너무 예쁘죠. 그래서 어른분들께서 더 선호하시는 컬러이신 것 네, 마찬가지로 저희가 리본 문구도 그 수염을 저희가 이렇게 리본 백색 메시지란에 적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꽂아서 나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더 고급스러운 선물이 되겠죠. 전하는 마음에, 전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너무 길면 이런 그림에 다안 들어갈 수 있고 또 너무 글씨가 작게 돼요. 그러니까 한 10자 정도씩 양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프린트해서 예쁜 그림을 알아서 이렇게 같이 공동해 드릴게요.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상품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. 전국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니 어버이날을 통해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면 1522-8686, 1522-8686으로 빠르게 주문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어버이날에 꽃 선물을 통해 부모님이나 감사를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통해 애국도 하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우리는 이겼습니다. 이겼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